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을 늘 기쁨으로 찬양하는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김선유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늘 기쁘게 찬양하기 전에 먼저 다같이 주님께 잠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today's praise and worship. My name is Caroline Kim and I'm so glad that you are joining me today. By the way, I live in Chicago, Illinois, in the USA. Before we start praise, let's give our heart and mind and soul to our Lord Jesus Christ by praying.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영원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우리를 일주일 동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또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우리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주와 함께 늘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늘 우리와 항상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무탈하게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 미주 지역에 계신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 9월 24일입니다. Hello to those of you that who is watching me from all over the world. Today is Friday, the September 24th. 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 그리고 22절. 구약성경 101면에 있는 말씀을 갖고 잠시 나누기 전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는 밤에 잠도 자고 또 아침, 점심, 저녁도 식사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또 여러가지 외출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항상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 말을 좀 팬시한 말로 동행이라고 하죠. 함께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께서도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주시는 굳센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의 친구, 주님의 동무가 되어서 언제 어디든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예, 그런 의미로 오늘의 찬양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한 키 높여서 G키로 부르겠는데, 사실 제가 매주 월요일 한국 시간 7시에 이은경 선생님 유들언니 TV에 인터넷으로 요들을 좀 배웁니다. 그래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요들이 그냥 좋아서 오늘은 요들 버전으로 한번 다같이 기뻐뛰며 주님을 요들 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가자! 저와 함께 신나고 즐겁게 요들을 배우시고 싶은 분은 네이버 검색창에 K요들협회라고 검색하면 거기에 이은경 선생님의 공연 및 강의 등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연 티켓도 정성껏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키러 가겠습니다. 오라라리 오라라리 오라라리오 오라디오 요리 오라라리 오라라리 오라라리오 오라디오 요리 오라라리 오라라리 오라라리오 오라디오 요리 오라디오 느낌이야 오라라리 오라라리 오라라리오 오라디오 요리 오라라리 오라라리 오라라리오 오라디오 요리
오늘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해피 주말 보내세요. 예,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